자,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양꼬치집을 가가지고 정말 맛있는 양꼬치를 먹고, 그리고 이제 서브로 요거 오이무침을 10,000원짜리를 시켰는데, 이게 굉장히 맛돌이더라. 그리고 내 입맛에 너무 잘 맞더라. 이거를 10,000원 주고 먹을 가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양꼬치집에서 파는 오이무침은 정말 맛있어요. 예, 정말 맛있습니다. 요거 아주 맛돌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 바로 경장육슬입니다. 경장육슬은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이 두부피에다가 오이 무맛이에요. 오이랑 양파랑 당근이랑 싸가지고, 이거 돼지고기 양념해서 볶은 거를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예, 일단 음식이 좀 이쁘게 생겼죠? 이 음식이 좀 이쁘게 생겼다. 이건 뭐 이렇게 그냥 딱 전형적인 그냥 딱 중국 그 향신료 같은 거 많이 느껴지는 예, 저 그런 돼지고기 양념 볶음에다가 평일 더 이쁘게 생김. 맛있다. 맛있네. 라이프야, 냉동실에, 응? 차돌박이 얼려놓은 거 있잖아. 그거, 한 5점만 주라. 생으로 드신다고요? 요즘 또 꽂힌 정육점이 있는데, 그 집은 비관용. 화수목금 토만 소를 잡아. 소 잡는 날이 화수목금 토. 한우.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집에서 소고기를 부위별로 한 12만 원어치 사가지고, 일단 육회는 다 먹고,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돌박이, 그리고 뭐 갈빗살, 그리고 안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왔어요. 예. 소 잡는 날에 가서 이제 사오는 거지. 아, 이게 진짜 양꼬치집 이 오이무침은 진짜 이게 너무 맛있어. 요거 이제 차돌박이입니다, 여러분들. 차돌박이. 요거 조금만 예. 아니 이거 신선해서 괜찮아. 근데 조금만 녹여서 먹어야겠다. 녹여서. 조금만. 아, 그냥 먹지 마. 평일 수먹밥은 안 하나? 우유 냄새 나고 맛있네. 차돌박이 생으로 먹어도 돼요. 잡은 지 얼마 안된 신선한 고기는 좀 육회로 좀몇 개, 몇점 먹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예. 자, 경장육수를 하나 더 먹어볼게요.
엄청나 기분이 지읒 같다. 대표야, 경장육수를 좀 먹어봐라. 월남차 맞는 거 아니에요? 형은 응? 방송에서 술은 안 먹는 편인가? 저는 원래 술을 잘 안 좋아하고요. 집에 위스키를 좀 사다 놨는데 먹긴 먹더라. 혼자 이제 위스키를 몇 번 먹은 적 있는데 그래서 집에 술을 안 사다 놔. 혼자 술 먹을까 봐.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먹어 술을. 그래서 선물용으로 저거 사다 놓은 거 저기 발렌타인 30년사 그거 제외하고 다 먹었어 술을. 나 혼자서 안 먹으려고. 어때? 맛있어요. 뭐 맛이야? 이 오이무침 먹어봐. 이게 진짜 맛있거든.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맛있네. 그치, 이거 맛있지? 야, 좀 덜어가, 랄프야. 아니. 좀 가져가. 형 다 안 먹어. 어? 먹어서 괜찮아. 좀 더 먹어. 응. 아, 이게 진짜 마약이야. 진짜 정말 맛돌이야, 맛돌이. 저 땅콩도 들어있고. 양꼬치집 가게 되면 여러분들 오이무침을 한번 시켜보세요. 10,000원 정도 하는데. 맛있어. 그러니까 오이를 소금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한다 그러지? 야채를? 소금물에? 소금을 뭐 한다 그러지? 푸드색 썰이야. 절여서? 맞아. 아, 우리 PS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100개. 아, PS님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마늘, 고추, 뭔가 짭짤한 뭔가 더 들어갔어. 근데 진짜 맛있어. 숟가락을 좀 주라. 차돌까지 다 같이 싸서 한 입 조져정. 아, 나 이제 이 오이무침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미쳤어, 이거. 아니, 어떡해. 내가 봤을 때, 동아시아권에서 한중일 중에 한중일 식문화, 음식, 티어는 한국이 1등이고 2등이 중국이야. 3등이 일본 같아. 아, 중국 요리 너무 맛있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지? 응? 얘네들이 오이랑 막 가지 같은 걸 되게 잘 만들어. 응? 빵키 뭐지? 푸바은 디귿디귿. 아, PS님 고맙습니다. 몇 개 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먹방하는데 좀 터지니까 그래도 기분이가 좋네요. 요거는 여러분들 마라탕에 들어가는 그 두부피 있잖아. 그거 갖다가 이렇게 오이랑 양파랑 당근이랑 채 썰어갖고 똘똘 말아. 거기다가 이제 볶은 돼지고기 얹어가지고 같이 먹는 그걸 이제 경장육술이라 그래. 경장육술. 그냥 궁금해서 시켜 먹어봤는데 다신 시켜 먹을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 뭐 다 먹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생각보다 별로네. 내년엔 좋아. 근데 볶은 돼지고기가 아 이거 그거 넣네. 춘장 넣네. 춘장. 맞아요. 춘장에 볶았네. 아 춘장에 볶았어. 근데 차돌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야요? 여기 저기 소 잡는 날 그 가져오는 그 내가 저기 그 거래하는 그 정육점 거래처라서 믿고 먹어도 돼. 야. 어제 사온 거야? 화수목금 토만 소를 잡는데요. 아, 이게 확실히 조화가 너무 좋다. 아니. 여기 소고기, 여기 그 소고기 전문 그 정육점을 알게 되어서 내가 지금 두 번 샀거든. 처음에. 먹을 줄 안다, 디귿디귿. 육회랑, 육회 600g이랑, 그때 차돌박이 600g이랑 한번 사갖고 와갖고 집에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 그래가지고, 육회는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먹어버리고, 육회도 육회 따로 소스 안 하고, 뭐 노른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거기 야, 저기 사장님이 가서 두 달 된 차돌 좀 꺼내와봐. 이등땡이 사장님이 얘기하기를 그러더라고. 그 참기름에다가 맛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소금장만 해갖고 담백하게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래서 입에 안 맞으면은 보통 육회 이렇게 양념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하듯이 비닐장갑 끼고 그렇게 보시고 하시면 된다고. 그래요? 집에 와가지고 육회를 딱 까가지고 이제 그 참기름이랑 맛소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장을 만들었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육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한번 처음으로 그렇게 먹고 보통은 이제 육사시미를 그렇게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찍어서 딱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는 거야. 고기가 냄새도 안 나고 와 이게 진짜 갓 잡은 소고기가 이런 맛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 먹어버렸네. 600g을 그 자리에서. 그리고 랄프랑 같이 라면에다가도 즉 경장육사 제대로 드시려면 중식요리 전문 식당 가셔야 해요 형님. 오이 무침 맛돌이 먹어보면 개인정이요. 네 맞아요. 여기 잘하는 집이에요. 여기는 내가 얼마 전에 저기 그 청라에 양꼬치집 가장 오래된 집 있어요. 거기 이제 상호명은 안 밝혀드리는데 거기서 양꼬치 먹었다가 오이 무침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 그냥 예 너무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배달로 한번 나중에 꼭 오이무침 이거 시켜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 양꼬치보다 오이무침이 더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이무침 시켜서 이제 그 집에서 경장육수리랑 같이 이렇게 먹은 거고요. 이제 그때 이제 그 생고기 다 먹고 나서 저 차돌박이가 냉동실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랄프랑 같이 이렇게 좀 구워 먹기도 하고 라면에 넣어 먹기도 하고 짜파게티에 넣어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 차돌박이를 막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보니까 차돌박이가 집에 좀 이렇게 항상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정육점에 가갖고 여기 꼭 강화도야
왔다 갔다 왕복 거의 30km야. 그래가지고 강화도까지 랄프 시켜가지고 이거 소고기를 12만 원어치 산 거예요. 육회는 벌써 다 먹었고, 그 다음에 차돌박이도 600g, 그리고 또 저 뭐야 갈비살이랑 안심이랑 좀 기름 좀 짓고 담백한 부위로다가 달라 그래가 부드러운 걸로 달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한우 파는 곳이야. 한우 파는 곳. 그래가지고 화수목금 토만 소를 잡아 그 집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이번에 어저께 사온 거야 이게. 예. 조금 더 녹으면 그때 먹을게요. 예. 근데 경장육설은 난 춘장에다 돼지고기를 볶는 거는 좀 별론 것 같아. 요거 자체는 맛있어. 두부피에다가 이렇게 600g을 먹고 왔다고. 요거는 600g 더 싸온 거야? 그게 아니라 거기는 정육점이라니까. 정육점에서 누가 자 손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손으로 줘 처먹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생고기를 먹었다고. 거긴 정육점이잖아. 정육식당이 아니라. 맑기를 못 알아먹네요. 아니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저렇게 맑게 못 알아먹는 건 좀 학창시절 때 공부 못했을 것 같은데. 미안. 소고기 가게 위치 좀 공유해줘. 안 가르쳐 줄 거야. 나만 아는 집이 되려고. 또 알려줬다가 소고기 동난다. 로우키. 사장님이. 여기 사장님이 대박인 게 이번에 12만원어치 고기 소고기 사오니까 라면에 또 넣어먹으라고 또 조그만 고기를 또 썰어갖고 주셨어. 물 끓고 넣고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고기 넣고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라면 넣어서 먹어보라고. 기가 막힌다고. 어제 그걸 또 먹었거든. 기가 막히더라 진짜. 약간 양지머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약간 힘줄 같은 거 좀 들어있었는데 국물 맛이 완전 다르더라고. 라면에 소고기 넣어 먹으니까 맛있어. 그런 서비스도 주셨어. 다음에는 지삼선이라는 거 한번 시켜 먹어봐야겠다. 지삼선. 가지랑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소스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탕수육처럼 소스 부어서 먹는 건데 중국 요리를 좀 많이 접해봐야겠어. 중국 요리가 진짜 요리 그 식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확실히 나라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중국 식문화가 대박이야. 약간 우리가 중국 하면 떠오를 때 약간 너무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경장육술 말고도 내가 중국 요리 안 먹어본 게 되게 많아. 나 그렇게 흔하디 흔한 그 베이징덕도 안 먹어봤어. 베이징덕이 그 껍데기가 기가 막힌다며. 베이징덕이 그걸 얼마 전에 먹어야... 중국 음식 먹지 말라며 이렇게 또 말을 흔하게 들어요. 중국 요리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중화 요리. 그러니까 여기는 양꼬치집이고 정말 말 그대로 중국 요리, 그 내자 사자성어 같은 막 그런 이름 휘황찬란한 그런 중화 중국 요리들 이렇게 많이 파는 곳, 그러니까 완전 중국 음식 전문점이 있고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짱 X 시켜 먹는 거 있잖아 그거. 그런 집은 말 그대로 많이 그 K화 된 거야. K 푸드화 된 게 바로 짜장면, 짬뽕 이런 거야. 그런 중화 요리 전문점에서 시킨 게 아니야. 중화요리 전문점에도 어? 그거 다 판다.
이 집은 내가 오프라인에서도 진짜 맛있게 먹었던 집이야. 그럼 상태 나쁜 거야? 여러분들이 먹는 짜장면, 짬뽕이 솥단지 같은 데다 크게 그날 해가지고 무슨 죽 쓰듯이 이렇게 해놓고 그 상태에서 면만 삶아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주는 게 그게 짜장면이고 그게 짬뽕이야. 물론 짬뽕은 조금 짬뽕 전문점이라고 하면 좀 새로 하는 것도 있지. 근데 대부분 동네에서 파는 짜장면집들은 나는 짜장면집에서 시킨 게 아니라니까 이거. 난 짜장면집은 걸러.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한 거지. 내가 중화요리 먹지 마라 라고 한 게. 간짜장은 괜찮은 거야? 간짜장도 간짜장은 새로 하는 짜장이 간짜장이야. 응? 미리 만들어 놓은 춘장이랑 뭐 어떤 집들은 이렇게 저 카라멜 같은 거 많이 써.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채랑 이제 볶아내고 그 춘장 베이스로 돼 있는 소스 있잖아, 소스. 거기다가 양파를 새로 썰어서 넣어가지고 새로 볶아. 그게 바로 간짜장이야. 어? 그게 간짜장이라고. 이제 돼지 기름 라드 이렇게 한 국자 더 넣어가지고 좀 더 기름진 짜장은 유니짜장이라 그래. 근데 간짜장도 요즘은 많이 창렬화돼 있어서 양파를 새로 꺼내갖고 썰어가지고 큼지막하게 썰어가지고 새로 볶아가지고 간짜장을 만들어주는 곳이 없고 요즘은 간짜장도 미리 만들어놔.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어? 그래갖고 양파가 흐물흐물해. 그러면 그건 간짜장이 아니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대로 된 집을 찾으려면 직접 그때 그 안 좋은 중국집에서 일한 친구가 나처럼, 이상한 걸 심어졌네. 기억 직접 나처럼 안 그렇다. 직접 나처럼 발품 팔고 가서 진짜 오프라인에서 먹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집에다 배달을 시켜서 먹으면 되지. 나처럼 그 밥 먹는데 오늘 참 저기 말들이 많네. 형 중국집 주방에서도 알바했었어. 아니 이거는 많이 먹어본 놈이 안 되니까. 내 몸뚱아리 나는 지금 람보르기니가 없지만 내 몸 유지 내 풍채 유지하려면 람보르기니 급의 그 유지비가 들어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때려박는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 어? 나는 람보르기니가 없어. 근데 내 몸이 람보르기니야. 알겠어. 화내지 마, 돼지야. 응? 그래서 많이 아는 거야. 요리에다가 돈을 많이 썼으니까. 쭉 지켜봤을 때 시청자 대부분이 쿠앙의 맛자라를 못 따라감. 대부분 게사료만 먹고 살기에. 무슨 쌍팔년은 또 조폭들도 아니고. 인천에서 제일 맛있는 중국집 추천해줘. 내가 뭐 네이버 플레이스도 아니고 그런 거 다 어떻게 알려줘. 나보다 지식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어. 그쵸? 오케이, 채운 인천 유닛 짜장 맛집 알려줘. 오이가 너무 맛있다.
오이가 진짜 맛있다. 아, 이제 4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4월에는 뭘 먹어야 되냐? 4월 제철 해산물인 쭈꾸미를 꼭 먹어야 돼요. 쭈꾸미 대가리에 알이 꽉 차 있어갖고 샤브샤브로 대가리 밑으로 이제 밑으로는 그거 잘 잘라야 돼. 조금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딱 걔네들이 굳어버려 몸이. 그러면은 뜨거운 물에 이렇게 딱 야채 채소에다가 쭈꾸미를 이렇게 샤브샤브 해서 먹어. 그럼 집게로 대가리를 들어. 그래가지고 그 대가리 잘못 자르면은 먹물 퍽 터진단 말이야. 먹물 주머니가 있어갖고 그 밑에다가 해가지고 약간 사람으로 설명하면 딱 여기서 딱 잘라야 돼.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머리통은 놔두고 발만 그렇게 해가지고 발 이렇게 3등분 정도 해가지고 먹을 걸 생각해. 형 4월 달에는 그 쭈꾸미를 꼭 먹어야 돼. 4월에는 인천 종합어시장 가가지고 쭈꾸미를 꼭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커 쭈꾸미가. 그래서 샤브샤브로 일단 다리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이제 엄청 오래 끓여. 한 50분 끓여야 돼. 그럼 이제 머리가 엄청 딱딱해져. 좀 오버쿡 해야 돼. 돼지야? 돼? 찌? 그렇게 형, 해가지고 돼, 집게로 대가리 딱 집은 다음에 대가리 반을 쓱 자르면 거기서 머리가 쫙 갈라지면서 밥알이 그냥 막 확 이렇게 막 무슨 진짜 압력밥솥에서 밥알 터지듯이 밥알이 이렇게 막 나와. 그게 바로 쭈꾸미 알이야. 4월 달에 쭈꾸미 먹으러 가야 돼. 나는 1년에 한 번씩 4월에 꼭 쭈꾸미를 먹어. 4월 달은 꼭 쭈꾸미를 먹어야 된다. 그때 아니면 못 먹어. 금어기 때문에 못 먹어 절대. 요거 이제 차돌박이가 이제 조금 녹았는데? 아 맛있겠다 이거. 녹았다. 차돌박이 좀 녹았다. 이제 이게 차돌박이, 생 차돌박이를 이 소가 어제 잡은 거라 상관없어. 생으로 먹어도. 되게 부드럽거든. 그럼 요 차돌박이를 오이 무침에다 감싸갖고 요 상태로 먹는 거지. 차돌박이 싹 얹어가지고. 야. 차돌박이 진짜 맛있다. 같이 먹으니까 부드럽고 녹진한 소 기름 향도 쫙 퍼지면서 잘 어울리네. 먹는 모습이 야동 같네.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이해가 안 갈 거야. 응? 차돌박이 이렇게 생으로 처먹고 이런 거 보니까 야만인 같고 막 그러지? 이해가 안 가겠지. 아, 맛있네, 근데.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생 차돌박이와 오이 무침의 만남. 이게 유쾌지, 유쾌, 그냥. 12만원이면 몇 그램 산 거야? 가게 진짜 안 알려줌? 가게 안 알려줄 거야. 나만 아는 정육점이 됐으면 좋겠어. 계속 씹으니까 진짜 고소한 우유 향이 나네.
맛있다. 땅콩 소스 찍어 먹어주세요. 이거 땅콩 소스면 괜찮을 것 같긴 하다. 약간 샤브샤브 찍 그것처럼. 아니 먹방을 보는데 저렇게 막 분노와 부정과 증오를 쏟아내는 저 인간은 뭐하는 불쌍한 인간일까? 제 하트 제 말하는 거 봐봐. 순간 살벌해. 어떤 사이코가 채팅치고 있는 걸까? 무섭네 제 말하는 거 보니까. 아 진짜로 여러분들 아까 나 제 채팅치다 소름 돋네. 왜 그래 왜? 아 왜 저렇게 친구 없는 말투를 쓸까? 저 봐봐 이거 말하는 거 봐라. 왜 그래? 아니 좀 막 안 맞으면 안 보면 되지 뭘 이렇게 채팅을 저렇게 하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어. 아니 진짜 살다. 아니 나 저런 애들 이제 보면 좀 뭔가 불쌍해 진짜로. 얼마나 현실이 나 배부르다. 아 오이 한 번 더 먹어야겠다. 아, 나 저 오이를 내가 이렇게 좋아했나? 기가 막히네. 컵을 먹었는데? 다 치워주세요. 예. 컵을 좀 아까운데? 난 다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되지. 아니, 저기 치우고 다시. 경장육술도 지금 반밖에 못 먹었어, 오이 때문에. 오이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경장육슬은 먹지 마. 아 저 줘봐. 그 음료수는 왜 가져가 랄프야? 나 음료수는 좀 먹어야지. 경장육슬은 여러분들 먹지 마. 뭔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럼 뭔가 꼭 먹어야 될 것 같잖아. 먹지 마. 안 먹어도 되는 맛이야. 경장육슬은. 아니 좀 춘장이나 돼지고기를 볶는다는 거는 뭔가 이상해. 그 춘장이 여러분들이 아는 짜장 소스가 춘장이 아니야. 그 여러분들 양파 찍어 먹는 그 검은색 그거 있잖아. 그게 춘장이야. 거기다가 볶았다니까. 약간 잡내도 좀 나고 난 좀 별로야. 되게 냄새가 향이 별로야. 그냥 그거에다만 돼지고기를 볶는데 맛있을까? 난 별로. 기름 둘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짜장 소스도 아니고. 평오이는 상큼한 맛이야? 아님 소금에 절인 맛인 거야? 저 양꼬치집에서 파는 오이무침은 여러분들이 양꼬치 먹을 때 꼭 곁들여서 먹어봤으면 좋겠고, 상큼한 맛보다는 약간 좀 고소하기도 하고, 이게 땅콩 들었잖아. 땅콩 들어갖고 고소하기도 하고, 그 마늘 다진 거랑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막 묻혀서 나오는 건데 진짜 맛있어. 오이김치보다, 그러니까 오이소박이보다, 좀 더, 상이오 아니야.
오이소박이나 오이김치보다 상위 호환이다. 그 양꼬치집에서 파는 오이무침이. 나 진짜 좋아하거든 저거를. 아, 나도 시키면서 아 이거 오이가 주재료인데 어떻게 만 원이지 했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 사실 만 원이 그렇게 막 아깝지 않다. 아, 먹방 아주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맛있었다. 다음에도 내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굳이 먹을 필요 없겠다. 그러면 제가 꼭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 꼭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엄청 먹었는데요? 예. 저 엄청 먹었어요. 왜 코인 얘기야? 거대 코뿔이. 코트 형 저번에 비트코인 1억 돌파했을 때 싹 다 정리 7천 벌었습니다. 나가. 주접 떨지 말고 나가. 걔 잡소리 하지 말고 나가. 머리에 마구니가 들어있어갖고 자꾸 헛소리 하는 거야. 요즘 20대들이 제일, 그러니까 20, 30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 줄 알아? 자기 전에 망상에 젖어들기. 망상에 빠져들기. 자기 전에.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막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 자기 전에 막, 이런, 나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자꾸 상상하는 거. 예. 네. 그게 많이 한대. 20, 30대들이. 자기 전에. 잡념이 많아서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아, 잘 먹었다. 오늘 또 이제 저 여러분들 먹방 끝났고, 이제 컨텐츠를 확실히 이제 대기하면 없이 이렇게 방송하니까 좋긴 하네요. 먹방도 하고. 약간 좀 그 방송에 좀 목이 말랐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예. 그러니까 저번 주도 3일밖에 못하고, 이번 주도 3일밖에 못했는데, 아무튼, 예, 좀. 열심히 봐야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2,500개인데 3,000개 딱 채우고 그러고 나서 3,000개 딱 채우고 아 3,000개래. 5,000개죠. 5,000개. 예, 5,000개 딱 채우고 오슈 미스테리 뭐 때에 따라서는 전화 데이트도 할 수 있고 또 뭐 종합 게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채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는 대기화면이 없어요, 방송이. 자, 11시 되면 바로 캠 딱 켜버려요. 뭐, 5명이 보건, 10명이 보건. 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찍일찍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영상이 좀 많이 쌓이면은, 그때 다시 대기화면을 걸어갖고, 재밌는 유튜브들 몇 개 좀 틀어드리고, 그러고 이제 방송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